누구였죠? 이상민 장관이 귀족 노조 얘기를 꺼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분 그 장관님은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 그 장관님이요. 예. 그 저기 동문이시래요. 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이랑. 예. 죄송합니다. 이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으면 예. 근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서 놀아도 됩니다. 아 그렇지 예. 않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무슨 뭐 외국제 뭐 벤츠 뭐 볼보 뭐 예. 엄청 비싼 그 화물 트럭들이 다니는데. 예. 그러니까 그 고가의 차량들을 갖고 있는 화물 차주들이 일반 정말 그. 최저 임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아야 되는 노동자들과는 다르다는 말씀. 아, 좀 다른다. 질적으로 아, 다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 정도 뭐 귀족 노조도 아니고요. 예. 뭐 귀족까지는 아니, 아니겠지만 원지선에 네. 그렇게 하잖습니까? 네. 원 장관님에서. 근데 문제는 예.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잘 예. 논의가 안 되는 게 네. 유튜브나 이쪽에서 예. 처음부터 그냥 노조 혐오적인 생각을 갖고 네. 아예 대화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물류라는 게 멈춰버리면 예. 경제가 아주 모든 부분이 경력적인 타격을 받거든요. 예, 예.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대응책이 업무개시 명령이죠.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 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멈춰가지고 예. 바꿔보자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 예. 노동자들을 죽이는 태도밖에 뭐 죽이는 게 뭡니까? 이분들 아, 지금도 생존권을 박탈하자는 거죠. 예, 예. 어, 지금 저 다른 일반적인 그 예. 한계선상에 있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상황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어. 귀족 노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네, 시사전망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호진 센터장 그리고 현덕규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2부 주제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전체적으로는 사실 노동계랑 지금 정부의 대격돌을 예. 예고하는 듯한. 예. 거기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첫 번째 이 장이 어떻게 이제 마무리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예. 이것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만드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파업에 들어갔고 뭐 교섭도 벌인 것 같은데 합의점은 찾지 못했고요. 예.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업무개시 명령이 내려지면서 이제 강대강 대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일단 저는 그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아니 이거 정부에서는 불법 파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치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노동계에서는 네. 정당한 파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불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일단 변호사님. 법률적으로 규정을 하면은요. 예. 이거는 이제 파업이 아니죠. 파업이라는 거는 이제 노동조합이 예. 임금 등 이제 근로 조건에 관한 교섭을 하다가 예. 교섭이 안 됐을 때 어떤 예. 그 무기로서 쟁의 행위에 들어가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파업인데 예. 화물연대는 정확한 법적인 노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집단적 운송 거부 행위죠. 집단 거부 행위. 네.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물론 이제 행동의 자유가 있으니까 운송을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했을 때 예. 그게 적법한 것이냐 하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겁니다. 예. 그냥 자기들이 안 하고 있는 것뿐인데 예.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아까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업무개시 명령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즉 노동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이 대부분 얘기잖아요. 예. 예. 과거에는 이 육상 운송하는 그 분들이 예. 육상 운송 기업의 근로자들로 대부분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90년대 초중반부터 그 계속 이제 그 노사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전부 다 소위 말하는 스핀오프를 해서 예. 자동차를 불화를 해주고 예. 다 개인 사업자가 됐죠. 그러니까 근로 형태는 약간 종전하고 비슷해 보이기는 하지만 예. 법적으로는 개인 사업자들 거의 대부분이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불법에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니니까 예. 예. 이게 노동조합의 그 쟁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소위 불법 쟁의가 아니면 예. 근데 이게 이 사업자들 단체, 사업자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거는 예.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굳이 있다 그러면 내 행동의 자유다. 뭐 이런 정도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에도 대해서는. 불구하고 예. 현재 민주노총 관점에서는 예. 화물연대가 정확한 조직 명칭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예. 화물연대 본부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는 개인 사표 같긴 하지만 예. 조직 형태를 봤을 때는 어쨌든 민주노총의 가입된 노조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예. 노동 관련 법상 노동조합의 행위에 대해서 제3자가 개입하는 거는 아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예. 처벌도 하고. 그런데 노동조합이 아닌
어떤 그 주체들의 이제 행동이나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노조가 개입해서 도와주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 제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예. 이분들이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들로 예. 볼 때는 광희의 근로를 하는 사람이다. 예. 이제 소위 말하는 노동자다. 예. 광희의 노동자다. 이렇게 보고서 어떤 연대나 어떤 뒤에서 조장을 하고 도와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조장이요? 네. 조장은 아니고요. 한 번씩 거친 단어 나온 제가 연대. 무서워가지고. 여튼 이제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예, 자기 예. 조합원들입니다. 예. 근데 이제 공공운수 노조의 뭐 파업의 일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이제 조장에 예. 가까운 부분이 아니요, 있죠. 아니 공공운수 노조 민주노총 사업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석의 여지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운수 노조라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버스라든가 예, 예. 이제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건데 예. 화물 연대도 그거와 비슷한 걸로 이제 민주노총을 봐서 이제 같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법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이 네. 있는데 노동자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동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하는 형태나 뭐 다 근무 조건이 이런 거 봤을 때는 노동자가 맞는데 노동자성이 강한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단지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이걸 노동자로 취급을 못 받는 것은 문제다라는 그 문제 제기가 있는 이제 것이고 사실상 이제 노동자냐 예. 아니냐를 볼 때 이제 종속적인 근로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 예. 사업자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어떤 행동의 자유를 이제 속박을 받으면서 예.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예. 또 정해진 이제 퇴직을 저기 퇴근을 하고 예, 예. 뭐 출장을 가고 이런 형태가 전형적인 노동자인 것이고 이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싫으면 예. 근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집에서 놀아도 됩니다. 아, 그렇지 네. 않고요. 예,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과 그러니까 계약도 자기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그 종속 노동이 아니라고 봐서 예. 기본적으로 노동자는 아니라는 알겠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센터장님 말씀은 그게 이제 형식상의 그 권리라는 거잖아요. 제대로 이해할 수도 없는.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심지어 이분들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를 고용을 예. 해서 네. 제가 직접 운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매우 일부분이니까. 정말 이거는 생각 차이가 큰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16시까지 16시간 일하시거든요. 어떤 데는. 예, 예. 예. 자, 화물연대 파업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전운임제 문제입니다. 이게 일몰법 때문에 이번에 일몰되잖아요. 6월 달에 지난번 6월에 협상했을 때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다시 하자 해서 예. 기대를 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협상하면서 나온 거는 이제 정부에서는 예. 원희룡 장관께서 3년 일몰제로 하겠다 하시니까 이 부분은 예. 동의할 수 없다 해서 파업을 그러니까 하신 거죠. 이 부분 보충 설명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안전운임제라는 게 그동안 이제 화물 운전 기사들이 예. 그 이제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 운임 소득을 많이 받고 싶어서 과적을 하게 되고 예. 또 여러 번 노동 시간이 길어지고 예. 밤늦게 운행하고 하다 보니까 안전 사고가 많이 생긴다. 네네. 그래서 운임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주면 예. 그 교통 사고를 많이 좀 줄이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예. 그 여러 번 얘기가 나오다가 2018년 4월 달에 4월 예. 17일에 그러니까 전 정부 하에서죠 만들어졌는데 시멘트와 좀 컨테이너만 그렇죠 수출입 되는 거죠? 수출입 컨테이너와 예. 시멘트 운송에 관해서 해서 그 당시 만들 때도 예. 딱 3년만 해보자 예. 이제 3년까지만 한다라고 전제로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출발부터가 한시적인 제도로 출발한 거죠. 예. 근데 보통 일몰이라는 게 이제 한시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이게 예. 효과가 있으면 더하고 아니면 말자라는 그 취지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법률 조문은 그런 예. 형태로 돼 있지는 않고요. 예. 요거에 관련된 규정들은 예. 2022년 12월 31일 올해 말까지 예. 유효하다고 그 부칙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아, 예, 그렇죠. 법은 예. 그런데 예. 이제 굳이 일몰로 해가지고 이게 법을 만드는 이유는 아까 이제 양쪽의 그 의견이 다를 경우에. 한번 해보고 이거 예, 그다음에 뭐 더 하던가 말던가 이제 결정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화물연대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입증이 됐다. 예. 그렇죠. 효과가 입증이 됐으니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법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대상 품목이 지금 시멘트와 컨테이너뿐이니 예, 예, 예. 철강제, 자동차, 위험물, 그다음에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까지 확대를 하자라고 예.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안 된다. 예. 일단 뭐 3년 더 연장 일몰법으로 3년 더 연장하자 그 취지로 지금 서로 부딪히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게 3년까지 적용한다고 좀 법에 돼 있으니까 더 연장할 예.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하지 예. 말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이게 결국은 어찌 보면은 이제 안전운임제라는 말은 갖고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일종의 최저운적이 예. 최저임금제 같은 예.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출입 컨테이너 지금 이제 시멘트 부분에 이제
최저임금제인데 사실은 이 최저임금제가 일본 우리 근로자들의 적용되는 최저임금제하고는 약간 좀 달라요. 최저임금 근로임금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제는 정말 이게 생계형 예. 예. 그리고 지역과 직종에 관계없이 모든 부분에 잘 적용되는 건데 예. 예. 지금 이 화물연대의 그 사업자로 계시는 분들은 그 네. 화물 자동차가 번호 넘버 그 값이 따로 있고 예. 화물차 또 이게 무슨 뭐 외국제 뭐 벤츠 뭐 볼보 뭐 엄청 예. 비싼 그 화물 트럭들이 다니는데 예. 이게 최소 1억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하고는 좀 다른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 모든 영역에 확대하자라는 거는 이건 상당히 좀 이제 접근 잠깐만요. 제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네. 그 아직 잘 알아듣질 못해서 그 부분만 여쭤보는데 그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운송 사업자들의 차량이 예.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이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고가의 차량들을 갖고 있는 화물 차주들이 일반 정말 그 최저 임금을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받아야 되는 노동자들과는 다르다는 말씀. 아, 좀 다릅니다. 질적으로 다릅니다. 예. 거기에 대한 그 정도 뭐 귀족 노조도 아니고요. 예. 뭐 귀족까지는 아니, 아니겠지만 원지선에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장관님에서. 근데 문제는 예.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게 잘 예. 논의가 안 되는 게 네. 국토부나 이쪽에서 예. 처음부터 그냥 노조 혐오적인 생각을 갖고 네. 아예 대화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예. 지금 서로가 신뢰를 깨져버린 거죠. 저는 뭐 일몰제를 연장하는 부분이나 예. 그 업무 저 분야를 넓히는 부분은 충분히 조정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 이제 강대강으로 가면서 사실은 서로가 정치를 해버린 상황이 아닌가. 서로가 정치를 한다. 예, 예. 그리고 이 안전움직임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가 명명백백하게 이제 명칭을 정명을 해야 되는데 예. 정말 안전을 저기 증진시키고 있느냐. 예. 통계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수치에 의하면 예.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이제 그 교통사고 수치가 예. 그 3년 전보다 떨어졌는데 예. 오히려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이 종류의 화물운송 예. 차량들에는 네. 오히려 사고율이 더 높아졌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안전을 높인다 하는 정책 예. 목적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전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예. 화물 운전 그 차량마다 전부 다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 같은 데이터 박스가 있어요. 예. 그 어디까지 예. 운행하고 예. 그 속도는 어느 정도 가고 있느냐 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취합을 해서 정말 예. 그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고 도로를 구조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또 이제 운전자들의 운전 행태를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예. 진짜 안전을 도모하자라는 제안을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또 운전 이 화물연대 소속 기사분들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정부하고 공유하지 않겠다. 또 이런 입장을 또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아무튼 보도에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예. 이게 결국은 안전이라는 거는 예. 명분이고 결과적으로 예. 운임을 저기 올려주는 예. 최저 운임제를 전 종목에 다 확대 실제라라는 예. 그런 요구인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변호사님의 말을 종합하면은 이제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 안전 뭐 안전운임제 도입했다고 해서 더 안전해진 것은 뭐 증명이 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서 지금 이 목적 자체가 그냥 운임 상승을 위한 그렇죠. 목적인 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수차례 가로저으셨으니까 안전운임제 안전운임제 취지가 사실은 임금에 대한 노동의 예. 대가를 좀 보장해 줌으로써 예. 안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통계는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통계는 예. 그래도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는 예.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안전운임에 가까운 취지로 가고 있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예. 예. 어느 부분을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 데이터 부분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이거 팩트체크하는 언론사가 있더라고요. 한국교통공단에서 나왔던 그 데이터인데 예. 예. 서로가 다른 거 보고서 얘기를 한답니다. 그 아, 예,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다른 부분들을 보고서 좀 정부와 그 노동자들이 좀 다르게 보고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그 근거로 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고가 줄은 것이 맞고요. 그다음에 또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부에서 제시하는 근거대로 보면은 사고가 늘어난 것까지는 아닌데 이것을 안전하다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는 네. 쪽으로 지금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제 그 통계 관련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는 3년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더 그렇죠. 쌓여야지 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갖고서 서로 해석 싸움을 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예, 싸움만 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네. 여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나저나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게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사실상 사무나
조항은 있는데 예, 예. 사문화됐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되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 사실상 계엄령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 계엄령 협상이 될 게 아니라 또 반발해서 예. 더 일이 더 커지지 않겠냐. 예. 이런 카드는 당장 그렇게 쉽게 더 내버릴 카드가 아니라 예. 충분하게 노조랑 숙의하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시작부터 이렇게 해버리면 예. 갈등을 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신중하게 더 검토하고 대화를 네. 하다가 정안되면 했어야 되는 카드인데 정안되면 했어야 될 카드도 아니라고 보지만 여튼 예. 처음부터 이렇게 강으로 강하게 예. 나와버리면 서로 대화를 더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처음부터 강하게 나간 이유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이번 정부의 노조에 대한 혐오가 좀 깔려있다는 말씀 아까 그게 기저에 깔려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변호사님의 그러니까 반박을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정부 입장은 일관된 것이요. 예. 이거는 이제 한시적인 제도로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 어찌 보면 사실 좀 일종의 알박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알박기요? 예, 정책적으로. 아. 아니, 전임 정부가 전임 정부의 알박기. 예, 이거를 예. 뭐 다시 재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라든가 이런 얘기도 예. 없이 이렇게 딱 제도를 만들어놓고 부칙에서는 12월 31일까지 그만한다라고 예.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12월 31일까지 해서 그만둘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예. 이때쯤에 대해서 요거를 연장하기 위한 어떤 그 어떤 노동계 쪽에 투쟁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알고서 만든 건데 사실은 이제 업무개시 명령 제도 자체가 예예. 그 화물연대가 사실 2018년에만 이렇게 이제 운송 거부를 한 게 아니라 예. 그 전에도 운송 거부를 했고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이제 안전운임제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예예. 그래서 그 이전 그 화물연대의 그 운송 거부 사태 때 2013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업무개시 명령이.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처음 발동되게 됐는데 사실을 어떤 이제 국가의 필수적인 역할을 기능을 하는 어떤 예. 특정 저기 직역이 예예. 정부 이렇게 업무 제공을 거부하면 예예. 국가가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뭐 약간 기능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과거에 이제 의협에서 예. 집단 이제 진료 거부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경우도 의사는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이제 의료법의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동원해서 결국은 의사들이 다시 이제 현업에 복귀를 했거든요. 운송도 이제 큰 어떤 하나의 유기체로서의 국가의 모습을 예예. 보면은 이게 이제 물류라는 게 멈춰버리면 예. 경제가 아주 모든 부분이 경력적이 타격을 받거든요. 예예. 어느 한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경제가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대응책이 업무개시 명령이죠. 예. 예. 근데 반대쪽에서 이제 초헌법, 아니, 저 위헌 소지가 네. 있는 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노조 파업 관련해서 예. 노동자 입장에서는 예. 파업을 통해서 세상을 멈춰가지고 예. 바꿔보자는 취지거든요. 예. 이것을 해석하기 나름이 하지만 예.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데 예. 지금 화물연대를 둘러싼 보도라든가 정부 태도를 보면 거의 마치 집단적인 막 폐륜짓던처럼 몰아가다 보니까 대화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 더 사태가 커지는 거죠. 조정할 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는 과정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바라보는 측면이 예. 다를 수는 있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러면 예. 헌법재판소에 예. 그 제소를 해서 예. 판단을 받아보는 겁니다. 아, 그건 우리가 뭐 1년 넘게 걸려. 아,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를 내놔라라고 하는 예. 거는 과욕이죠. 아, 그러면은 예.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에 위헌 그 헌법소송을 하고 예. 지금은 일단 그 지금 현 제도화에서 그렇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게 싫으면 예. 그 업무개시 명령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행정제재도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행정제재가 무슨 허가 취소, 사업정지, 예. 감찰 예. 그리고 벌칙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이제 직면하고 있어서는 예. 너무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예. 복귀를 하고 근데 이게 진짜 법적으로 정말 주장하는 것처럼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예. 강제 노동의 근거가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법적 쟁송을 다 해봐야죠. 예. 뭐 역사와 제도는 그렇게 발전해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주장만 갖고 되는 거 아니죠. 그러면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예, 예. 노동자들을 죽이는 태도밖에 뭐 죽이는 게 뭡니까? 이분들을 지금도 생존권을 박탈하자는 거잖습니까? 예, 예. 지금 저 다른 일반적인 그 예. 한계선상에 있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보다는 상황이 좋다는 상황이 저는 건가요? 좋다고 봅니다. 귀족 노조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그 물론 이제 할부금을 다 갚아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뭐 1, 2억 대는 예. 그 사업 장비를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고용도 하고요. 예, 예 사업자로서. 예. 알겠습니다. 아, 저희 그 하고 싶은 말씀이실 텐데 아니다, 예. 그런 얘기 노동자들께서는 그 얘기하시거든요. 만약에 그 노동자금 한 500만 원을 번다. 화물 관련된. 적게 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을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을 해야 그렇죠. 그 돈을 벌 수 있다면은 우리가 그러면 과연 그
귀족 말하자면 뭐 귀족 노조냐 아니면 그 여유 있는 노동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그건 어떻게? 저는 그 수치 자체를 검증이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예. 하루에 열몇 시간 하면 그게 이제 구간별로 예. 20%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트레일러는 얼마 예. 다 나와 있거든요. 네. 평균 주행 속도 같은 것들이 나올 테니까 예. 정부와 화물연대가 사실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예.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과로에 지금 저기 혹사당하고 있다라든지 예. 아니면 충분히 그 정도면 수입을 올리고 있다라든지 예. 구체적인 수치를 내어야지 그냥 우리가 몇 시간 하고 얼마를 본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검증할 수가 없는 서로가 그거는 이제 다 네. 확인되는 부분이니까 예. 근데 기본 전제가 지금 서로가 아직 안 되는 이유는 예. 일단 정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다 보니까 노동조합 예. 입장에서는 노조 입장에서는 대화 자체를 못할 상황이 되다 보니 이 문제를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갈등이 커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전체적으로 지금 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번 확 키를 잡아야겠다라고 양쪽에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 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누구였죠? 이상민 장관이 귀족노조 얘기를 꺼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 그분 그 장관님은 그냥 막 던지는 아, 스타일이죠. 그 장관님이요. 예. 예. 그 저기 동문이시래요. 아, 죄송합니다. 변호사님이랑. 예. 죄송합니다. 어쨌거나 그 극소수 강성 귀족 노조의 이기적인 집단 행위다. 아마 이게 정부의 지금 시각인 것 같고 원희룡 장관도 지금 아마 좀 비슷하신 강한 것 예, 노조로 강한 언행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과거에 말입니다. 이게 약간 다른 얘기지만 예. 공공운수 노조의 이제 파업에 그 항공기 조종사들이 파업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 항공기 조종사들이 연봉이 뭐 2, 3억, 뭐 1, 2억 부터 보통 넘어가거든요. 예. 뭐 아마 1, 2억이 아니라 2, 3억 이상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근로조건 임금 인상을 요구해가지고 파업을 못하고 예. 엉뚱한 얘기를 하고 파업을 하다가 이제 그게 이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법 파업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근로조건도 있긴 했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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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노조라고 해서 무조건 더 저기 예. 어떤 그 경제적 약자 이렇게 보는 거는 그는 이제 어떤 좀 이제 뭐랄까 합리성을 잃은 시각 같아요. 아, 예, 예. 현실은 근데 대부분 다 어렵습니다. 대부분 약자고 예, 예. 예, 그중에 일부 월급 많이 받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예. 그런 분들이 파업했다고 규정으로 몰아치는 건 제가 그 언론에 보니까 이제 그런 예.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운송 기사하시는 분들이 이게 특수한 화물 이제 큰 화물차이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는 대체 인력이 없다. 우리가 이제 파업을 운송을 하면 우리가 갑이다. 네, 네, 갑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볼 때는 예. 이분들이 정말 그 갈 데 없는 어떤 그 정말 그 노동자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죠. 그렇다고 뭐 귀족 노조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좀 어폐가 있기 때문에 예, 좀 예. 이제 적절한 말은 아니겠지만 그 이상민 장관이 하신 예. 거 그럼 저 친구분 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 저기 변호사님의 이야기가 이제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말이랑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때 대학 교수들이 노조를 만든다고 하니까. 네, 교수 노조 할 때. 예, 예. 그때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 좀 양분되어 있는 시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거 마무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건 뭐 탈출구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오늘 상황으로는 상당히 될 것 같은. 예, 예. 예. 또 철도도 하기 때문에 오래 가지 않겠나 보는데 어쨌든 예. 주말 껴가지고 예. 서로 좀 접점 찾아야지 않겠냐 그러지 않다 예. 보면 경제 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접점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거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예. 업무 개시 명령을 대통령의 이름으로 예. 발동을 했거든요 예. 거둬들일 수가 없잖아요 행정 명령이 발동됐기 때문에 그거에 예. 따른 이제 뭐 송달이나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어떤 문제가 있겠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대로 진행이 될 걸로 볼 수밖에 없고요. 예. 협상이 되면 처리할 수 있나요? 아, 어떻게 대통령이 그 업무 개시 명령을 그 발동한 거를 협상이 됐다고 예. 그걸 이제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제 기대난망입니다. 오히려 예. 예. 화물연대가 이참에 예. 한 발 물러서고 예. 실질적인 데미지를 줄여야 돼요. 명분에 따라서 행동하다가 예. 정말 어떤 행정 처분을 받고 벌칙 예. 받고 하면은 아, 예, 예. 뭐 본인들 손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뒤로 물러서고 정말 예. 그 행정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참에 제소를 해서 위헌 소송 확인을 예. 받아보는 게 낫겠죠. 그렇게 예. 해서 조금씩 서로 간의 데미지를 줄이면서 예, 어떤 예. 그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강대강으로 부딪힌다. 일단은 화물연대가 이번 좀 접어야 된다. 아, 그럼요. 네, 말씀하신 예. 그게 이제 서로 간에 더 예. 좋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행정소송 헌법소원은 뭐 별도로 진행하더라도 예. 지금의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갑인 예.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께서 현실을 파악할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처럼 그냥 가해버리면 강행하다 보면 사실은 국민적인 또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더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자, 오늘 시사전망대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전국적으로 걱정스러운 뉴스 중에 하나인데 네. 좀 저희도 사실은 좀 잘 마무리되길 바라고요. 여기서 마무리 저희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사전망대 강호진 센터장 현덕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